이거 씻길 때 쓰는 거 샴푸랑 이런 거 어딨어? 네? 샴푸는 못 가져왔지. 바디워시는? 바디워시도 못 가져왔고 바르는 거밖에 안 가져왔지. 못 가져와서 빨간 세수피는 없어, 가져오면 씻어. 엄마. 한두 개 여분 없으신가? 근데 얼음 끓여도 되는데. 네. 안 돼. 다 커서. 피부가 좀 예민해가지고 애기 거 써야 돼. 소소 봐봐. 내가 잘 씻길 수 있어 모르겠다. 응?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. 요령이 생겨 자꾸 하다 보면. 빨리 해야지. 안 춥지. 드라이기. 응. 자. 저 먹어. 예봄 드라이기. 하지 마라. 얘들아.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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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. 차라리 옆에서 드라이하는 게 좋은데. 따뜻하니? 오, 따뜻하게 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. 아빠가 따뜻하게 해줄까? 봄이야? 하지 마라. 뭐를? 하지 마세요. 왜? 따뜻하게. 애 몸에 하지 마라. 안 그래도 건조하네. 앉아. 하지 마세요. 어, 아버님. 앉아 봐봐. 아버님 설 자리가 없다. 아이고. 잠깐만요. 끊어봅시다. 아버님 나름 노력하시는 건데. 그러니까요. 다들 뭐 각자 위치에서 애를 쓰고는 있는데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영상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우선은 봄이 엄마가 너무 그 예봄이한테 아빠는 약간 이상한 사람, 나쁜 사람 약간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, 제가 뭐 딱히 이렇게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애랑 더 잘 놀아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딱 끊어버리니까 기회를 안 주시네. 네, 저는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체념을 한 거죠. 그치. 네. 아니죠. 그게 아니라 주입을 시켰다 했잖아요. 주입이 아니라 애랑 둘이 가잖아요. 너무 불안해요. 불안해서 애를 못 맡겨요. 어머니가 불안하시죠? 너무 불안해요. 왜냐하면 저번에도 애기가 추운 겨울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갔잖아요. 옷을 입고 갔으면 옷을 그대로 여미고 돌아왔는데 위에 옷을 다 벗기고 들어본 거예요. 애기는 감기가 걸렸고 근데 이번엔 애기가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갔는데 마스크를 안 씌우고 그냥 다닌 거예요. 감기가 걸렸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, 어머님이. 네? 기회를 주고 믿어줘야 되는데. 아니죠, 아니죠. 한번 해봤는데 아니니까 전 너무 불안한 거 들어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? 너무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저는 그 애기 드라이기로 몸 하는 것도 안 그래도 피부도 안 좋은데 그냥 샤워하고 바로 와가지고 뜨거운 거를 갖다 댄다는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. 제가 뭐 피부를 이렇게 그렇지.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만 할 건데. 그러니까 엄마가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겠다 아빠한테. 그러니까 아빠도 그런 그죠? 게 있어요. 뭔가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뭔가 예보미를 뺏긴 기분? 데리고 간 기분? 그런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얘한테는 누구 한 명 같이 가는 건 상관없대. 둘이 가면 너무 불안해요. 애가 잘못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? 아빠인데? 아빠. 사이가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진짜로. 내 딸이지만은 아들하고 조금만 나가잖아요. 그러면 계속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데, 어디 있는데, 무엇을 먹이는데, 뭐 하는데. 그래 자꾸 둘이 싸우는 거예요. 싸움하고.